실종된 여학생을 찾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이름은 조은누리고 15살입니다. 흰색 티셔츠에 검정색 치마 반바지 입었고요. 청주시 가덕면 내암리 무심천 발원지에서 실종이 됐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름은 조은누리고요. 청주여중 2학년생이고 지적발달장애 2급이래요. 청주시 가덕면 내암리에서 실종이 됐답니다. 뭐 7월 23일자로 실종이 됐어요. 꽤 여러 날 됐거든요. 부모님 전화번호요. 010-4018-3545 가덕파출소 043-291-5112고요. 국번 없이 112나 119로 연락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참 안타깝네요. 벌써 더러운 줄 알았더니 날씨가 벌써 덥고 최초 가족과 떨어진 곳이래요. 여기 산속이죠. 투신해 놨어요. 이곳은 산길 임도라고도 부르죠. 기포장이에요. 한범덕 청주시장님도 119 구급대원과 경찰력까지 총동원하여 실종 학생 찾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시다네요. 청주 MBC에서도 특집으로 방송을 했었네요. 뭐 선생님들도 수색에 동참했고요.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조양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합니다. 장애인 부모연대에서도 나와서 수색대원들에게 물과 음료를 제공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돕고 있답니다. 도로가에 풀베는 요원들까지도 동원되어서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길이 나가는 길이 없는 곳인데 경찰력도 총동원하여 찾고 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 수사도 한답니다. 형사가 한 60여 명이 집중 배치되어 있나봐요. 안타깝네요. 정말 세종신문에서도 특집으로 다뤘네요. 청주 실종 여중생 조은누리양 행방오리무중이라는 그 제목으로 수색견까지 5마리를 동원해서 찾았지만 뭐 드론까지도 10여 대가 드론 뭐 참여했는데 아직까지 연인원 뭐 1600명 정도를 투입했는가 본데 아직도 찾지 못했나봐요. 이 인근에 뭐 CCTV라든가 폐쇄회로 다 동원해도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나봐요. 세종신문의 그 박상철 기자님 참 감사합니다. 청주 유튜브 동호회원님도 나섰습니다. 이 사진 속에 모든 분들이 각자 실종 학생의 소식을 담은 유튜브로 제작해 전국으로 알려서 실종 학생이 하루속히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능기부로 동참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다오. 내 새끼
남의 새끼가 어디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와야 해. 여러분들께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